정상 끊었고요. 자, 무전씨 아까 그 군대가 공격이 왔습니다. 쟤는 여기다 보낼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 보내고. 자, 분명히 기병 백도가 있을 거예요. 또 없네, 근데.
glorious victory will soon be yours. "얘들이 다 잡겠네. 야, 역시 이 족경이 잘 버티긴 하지만 그래도 시드를 막기는 힘드네요. 전국 다시 치고요. 제리 한국 다시 쳤고. 사감이 탈환하고요. 코즈케 쇼. 연 왜 마이너스지? 아, 세율 때문이군요. 세율. 면세 풀어줄 만한 곳들은 다 풀어줍시다. 예, 직전 씨가 월중국으로 왔고요.
직전 시랑 이렇게 임시적으로 회전 맺어주고요. 다음 아군 부대가 이렇게 아군 영토로 튕깁니다. 남만 무역항인데.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짱님 안녕하세요. 그렇겠죠. 저 루소이 씨 망했습니다. 넘기고요. 저게 아무리 별 차이가 좀 있더라도 셉 그 뭐죠? 전투 결과 저렇게 나오는 게 납득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어차피 게임 다 끝났는데 그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4요? 14는 뭘 무슨 짓을 했길래 욕을 먹었습니까? 그건 맞는 말 아닌가요?
저는 12 이후로 삼국지가 십덕봉발물이 된 것 같아. 십덕봉발물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도 보급선 같은 개념은 있었었는데, 옛날에 6에도 보급선 개념은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었거든. 유저들이 왜 그걸 12에서는 왜 실을 했을까? 아, 14에서는 왜 실을 했을까? 쟤들은 복도로 올라갑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건데 게임에. 뭔가 구현 방식이 비현실적이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이었거나 아마 그랬겠죠. 뭔가 차이가 있겠지. 자. 직전시 군대 날려버립니다. Like an honest man at the front gate. 자, 턴 넘깁니다. 면도 불교네. 이 아래쪽은 또 불교네요. 그래서 사실 이 군대는 이제 할 게 없고. 직전시 영토에서 군대를 뺍니다. Do not expect tea. That is for friends. Speak your peace. 그 12 이후로 게임이 전략 게임이 아니고 그 십덕 게임 같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제 의견인데. 무전시 군대가 고즈케로 내려옵니다. 자, 우리도 월국으로 올라가고 턴 넘기죠. 아, 시부를 까먹었습니다. 이달 실형이었구나. 고요ですか?
参ります。殿に従い、殿、我らの命お使いします。 자, 직전 시 그 다음에 무전 시 둘 다 망했고요. 그 직전 시는 부활할 것 같네요. 보니까 요와 만족자. 전산시 보낸다 알립니다. So then, what have you to say today? Will my ears be shamed by? 턴 넘기고요. 얘가 탈환을 끊은 상륙국은 일단은 날리고. 제 다음 턴에 좌도도로 갑니다. 장군이 몇 명이요? 자, 턴 넘기고요. 자, 전산 시방했고요. 우전국 털었고. 전 팔은 또 별로였는데. 구가 제 생각에는 진짜 명작이었던 것 같아요. 팔은 오히려 저는 별로였고요. 팔은 전투가 좀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저분하다 그랬나? 팔은 전투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 엄청 써야 되잖아요. 전국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 별로지 않던가? 저도 왜 적군이 안 빠지는데? 이달 씨가 잔당이 하나 우리 후방에 있는데 얘 날려버리고
if you value your tongue. ご報告은 발랑군 형이네. 일러스트가 멀쩡하다고요? 내가 코의 삼국지를 더 이상 안 하는 주요한 이유가 일러스트인데. 아니 너무 씹덕 같습니다. 11까지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었었는데 12부터는 그냥 너무 씹덕 취향이야. 개 이상합니다. 전략 시뮬레이션 같지가 않아요. 미연시 같다니까? 자, 좌도도 먹고. 야,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상하다니까? 그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일화나 아니면 사실을 바탕으로 걔들이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해. 되게 자기적이야. 아니요, 그게 나는 진짜 예술작품 같지 않고. 그 외에 왜 그 외놈들 미연시 같은 게 보면 미연시나 약게임을 보면 왜 등장인물들이 갑자기 화면 컷에 나와서 막 무슨 행동을 취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볼 때마다 진짜 개 이상했어요. 엄청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그 뭐야 삼국지 12부터인가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초상화를 그랬다고 와 멋지다 그랬었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게임을 아예 관심,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코의 삼국지에 대한 관심을 아예 이제 없어, 그러니까 없애버렸어요. 끊어져버렸어요. 그게 너무 일본풍이라 그래나? 너무 일본 내수용처럼. 그 이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11까지는 초상화라는 게 나름대로 이제 그게 되게 진지했어. 진지한 면이 있었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자, 우라카미입니다. 우라카미. 현천시고요. 현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자, 65개 고주지 다 먹었죠, 그죠? 자, 기술은 선, 도도부연, 천지, 촌인도, 그 다음에 검압수, 성리학, 스모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재정은 한 단계 높은 상태고요. 11,000원 정도 들어옵니다. 최저로 낮추면 2,300원, 최고로 높이면 14,000원 흑자네요. 이건 재미를 안 보시고. 자, 우라카미는요, 우라카미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비전국인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게임이 좀 어렵습니다. 요기하고 미마사가 두 개를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요기는 못 지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 두 개의 땅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요 산을 경계로 일단 이어져 있는데 산으로 우리가 통행을 할 수가 없고요. 요기 그 약간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뭐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이제 그 일반적으로 통행하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그래서 파마국을 사실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파마국의 이제 별소씨가 우리랑 이제 처음에 동맹상태가 그럴 거예요. 군사 동행권도 맺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외놈투 하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AI들이 다 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마사카는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여기 초반에 여기 한 군단을 더 주둔시켜 놓을 돈도 없습니다. 비전 여기만 여기 지키기도 급급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여기 비중 비후 그 다음 요까지를 털어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또 이제 파마국도 털어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털어먹을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기를 먹고 여기를 먹는데 근데 재정적으로 여기가 이제 되게 그 돈이 잘 벌리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정 한 예를 들면 적어도 한 군단 반이나 두 군단 정도의 군대를 모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572년이니까 좀 늦었죠. 다른 가문들보다는 그죠? 다른 대명들보다는 좀 늦었고 뭐 그렇습니다. 요렇게 장문국도 치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견국, 그 다음 추른국 요렇게 한 바퀴 뺑 돌아서 약탈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적군 군대도 필요할 때는 이길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털다 보면 이제 두세 군단 이렇게 모으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섭진국을 거쳐서 경도 쪽으로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비전국에다가 빨리 대요새를 올리시고 대요새 정도 올리면 이제 어느 정도 상륙을 해오건 아니면 옆에서 공격을 해오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대요새가 놀러오면 좀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요새까지는 좀 어려워요 막기가. 대요새까지는 가야지 좋고 뭐 당연히 이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성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이제 먼 미래의 일이겠죠. 저는 보통은 이제 대요새까지만 올리고 성은 안 올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사국 쪽으로 건너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건너가봤자 군대를 유지하기도 벅찰 뿐더러 초반에 이제 외교 꼼수가 없으면 사국하고 여기랑 다 같이 상륙해올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죠? 차라리 저는 이제 그 본토 중심으로 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깝다고 넘어가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그 버그 때문에 제가 공격을, 원래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맵에 있는 반란군 같은 애들도 제가 자잡고 끝냈는데 얘는 공격이 안 돼요. 버그 때문에 애초에 타겟팅이 안 돼서 그냥 뭐, 예, 끝까지 그냥 남겨두는 걸로. 보통 이제 그 경도성을 치거나 그러면은 요런 놈들도 원군으로 같이 이제 그 참전해버리는데 근데 얘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 보니까 얘는 그것도 안 되네. 소모도 안 되네. 반란군이라서 그런가? 자, 이제 점점 그 관서에서 넘어가서 관서 팩션, 관서 대명들에서 넘어와서 이제 중국 쪽 대명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사국에도 이제 대명이 몇 개 있고요. 구주에도 대명이 좀 있습니다. 구주는 대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마이너가. 이제 게임도 이 게임도 이제 완전히 다 끝이 돼 가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사실 웨놈2를 이렇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즘 내가 일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새로 배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했던 거 익숙한 거 위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보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로마2로 할까? 다시 로마2로 돌아갈까? 자, 아무튼 자, 그리하여서 현천시로 끝냈고요. 현천시 요 다음은 마츠다. 근데 요 친구는 한자로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제가 오늘 조금 더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츠다는 근데 아까 현천시 바로 옆이거든.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이 아마 거의 플레이 그러니까 게임 진행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겠네.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따가 더 할 생각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켜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담양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